이야. 일단 똥국 음식에다 그러면 안 되지. 원래 돼지? 지방 살면서 돼지 소 내장. 평상시 소곱창 전골을 좋아해요? 돼지곱창 전골을? 많이 먹게 되는 건 아무래도 돼지를 많이 먹긴 하는 거 같아요. 그래? 네. 일단 소. 자주 접하게 되는 거. 먼저 드시고. 소를 먼저. 다 먹지 말고 몇 숟갈만 먼저 먹어서 음미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걸 먹을 거고 그다음에 다시 이걸 먹을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먹었을 때 느낌이 두 번째 이걸 먹고 먹었을 때 느낌하고 뭐가 다른지. 자, 한번 먹어봅니다. 정인선 씨가 한번 먹어봐요. 먼저 드시고. 냉향이 확 올라오네요. 그렇죠. 그다음에 돼지곱창찌개. 다시 소 먹어볼게. 너무 좋아. 어때? 약간 처음에 이거 먹었을 때는 냉이 향이 엄청 강하게 나서 사실 진짜 냉이국에 냉이국에 곱창을 넣은 느낌이었고요. 이걸 먹고 이걸 먹었더니 약간 샴푸 향 같은 느낌이 났어요. 샴푸 향? 어, 특이한 표현이다. 샴푸 향 같은 느낌이 났어요. 샴푸 향? 환자 안 왔네 진짜. 진짜 환자 안 왔네.